여러분들이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죠? 뭐예요? 나무 냄새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예, 주시네요. 예. 기계는 솔직하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전기는 제가 해보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예, 캠핑카는 나에게 맞게 제작을 해야지. 그렇죠. 머리 위에 한번 봐봐요. 살짝 만져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거 봤어요? 전주 한지.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전북 정읍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캠핑카. 많은 인기가 있었고요. 뭔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무언가는 아마 잠시 후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전통 창호지. 그걸로 막 조명도 하시고 나무에 대한 어떤 재질감 그리고 구조에 대한 거, 테이블의 크기 여러 가지 뭐 형태적인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 업체는 하이브리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친구는 일단 시티벤에서 거듭이 나서 탄생이 된 녀석인데 바로 저 모델에서 이렇게 거듭이 되는 거죠. 정PD 잠깐만 따라오시면요. 자, 이렇게 된 기본적인 스타일에서 이렇게 거듭이 나는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의 변천 과정을 적용하게 되고 이렇게 진보하게 되는 그런 캠핑카가 되겠죠. 가격도 그리고 성능과 여러 가지 내구성에 대한 그리고 품질에 대한 거 구성에 대한 게 몹시도 궁금하실 겁니다. 전문가 한번 모시고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장님, 오늘 처음 저희 방송 출연하는 거니까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캠핑카 실장입니다. 저희 예. 고객님들, 저희 차주분들 항상 믿고 의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기라든지 내부 디자인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만 업그레이드 있고요. 그죠. 지금 제가 실장님 네. 뵙기 전에 저 앞에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차량 한번 보고서를 네네. 넘어왔거든요. 네네. 제가 이렇게 거듭이 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하이브리드의 3세대 네. 모델이 탄생이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저번에 저희가 봤던 건 2세대. 그죠. 그렇군요. 예. 일단은 자전거는 아니지만 네. 자전거 거치대에 예, 예. 기본입니까? 아, 툴레 예. 저희 장착을 하는데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툴레 되게 비싼데. 아, 저희들이 이제 예, 고객분들이 예. 요즘에는 많이 원하셔서 저희가 행사 기간에 기간에서는 저희가 예, 이번에 툴레를 장착해 드리려고 아, 하고요. 그 행사 기간이라는 게 사실 길진 않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 작업량이 너무 예. 이렇게 밀려 있다 보니까 예. 제가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요, 나름 소수정예로 예. 정예위원들이 뭉치셔갖고 목공팀과 전문 엔지니어 뭐 전기해서 모든 AS가 참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자체에서 모든 예. AS뿐만 아니라 뭐 그렇죠. 고객님들 뭐 업그레이드 상황, 타 업체에서 들어오는 또 차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또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시간을 비워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기서 직접 방송을 하는 거예요. 뒷면에서 보기에는요. 지금 자전거 때문에 그런지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블랙박스가 블랙박스 조그만 거죠. 예, 예. 블랙박스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예. 그렇죠. 예. 2채널 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저 기본 아닙니까? 원래? 예, 기본이 장착되어 있어요. 기본이고, 네. 다른 거는 다 순정 기반되는 것 같고, 네. 데칼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데칼이 조금 업그레이드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고 단순함을 많이 원하시죠. 단순해야 돼요. 네. 복잡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예, 맞습니다. 너무... 단순함을 잘 성화하신 것 같고, 이거 지금 금색이에요, 금색. 황금으로 이렇게 잘 하셨고, 근데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화장실이 지금 위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죠? 아, 여기는 예. 이제 외부 뒤에 출입문을 개방해서 열 때 불편하실 때는 예. 여기 잠근 장치를 키를 열고 예. 여기에서 이제 물을 바로 빼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샤워실이 네. 저쪽에 있는데
이게 여기 있어갖고 네. 작게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외부 전입 코도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외부 샤워기. 그 샤워기가 있어서 예, 예. 이제 밖에서 샤워를 하실 때 쭉 꽤나는데요? 예, 예. 예. 다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전에는 외부에 샤워기 예. 박스를 다니는데 동파가 많이 돼요. 그렇죠. 동파 많이 되는 원인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실내에서 그냥 예, 인출식으로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거 구성품인 전기 커넥트 네. 케이블과 네. 기본적인 부품 같은 거 다 넣어주셨어요. 네. 아, 진짜. 그리고 이, 예, 저희가 예, 이제 예. 조금 저희가 이제 아, 여기, 저희 예. 나무 쪽이니까 그죠. 비보가 건축에 그죠, 그죠, 그죠. 잘하는 동물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사용을 하신 것 같고 캐릭터 잘 맞습니다. 여기에 냉장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입니다. 전기 제품이 들어가니까. 아, 그래서 냉장고는 그렇군요. 반대편에서 반대편이군요. 또 팬이 또 달려 있고요. 아, 그렇군요. 공기 통로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이 참 잠깐만 주시자면 아, 요 어닝이 3m? 네, 3m. 그죠, 그죠. 예, 네. 3m에 2m 50. 피아마 하지는. 제품을 사용을 하셨고 독특하게 블랙을 채택을 하셨네요. 그 조금 코팅이 예. 아, UV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아, 올해 예, 자외선에도 오해 가구래.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이 블랙을 장착을 해 봤어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어닝 등이 파티션이 네. 나눠져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처리하신 어닝 등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들어가겠지만 도어는 묵직합니다. 네. 그리고 3세대로 거듭이 나도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지금 편백 중에서도 예. 가장 질이 좋은 우수한 무결로 색이기 때문에 예. 가볍고 변형이 덜 가고요. 그렇군요. 향도 좋고 경량된 것 같아요. 예, 많이. 오늘 또 이 수사님과 저희가 살펴보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하체 보강이 상당히 지금 잘 됐거든요. 네네. 그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차 떠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나무가 경량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 여러분들 뭐 많이 잘 아시라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잘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예. 이런 부분들도 고객분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굉장히 멋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럼요. 이게 고객님 취향에 맞게 예. 항상 캠핑카를 그런 예. 수준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드시고 싶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이 이제 저기군요. 네. 예, 근데 여기 닥터. 예. 잠깐만, 이게 원래 있나? 이거 다른 거 없거든요? 제품이 네. 여러 사양인데요. 그렇구나. 천시라든가, 네. 뭐 겨울철. 맞아요. 네. 사실 물 좀 들어옵니다. 네. 펌프를 시켜줘야 이게 냉매가 돌 때 펌프가 도는데. 어? 지금 돌아가네요? 네네, 지금. 그 열기를 빼주면은 이제 전력 그렇죠, 그렇죠. 소모도 줄고. 예. 냉장고에도 물이도 안 가고요. 그런 거 채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전에 대한 네.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여기 이제 맥스히터. 맥스히터. 기본 차량이 저희는 예. 맥스히터로 제작이 됩니다. 예. 무시독 히터는 저희가 그 요즘에는 좀 지향을 안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온수라든가 겨울철. 특히 이 차가 예, 예.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사놓으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실내에 좀 따뜻해야 돼요. 주 고객분들이 예, 이제 예. 50 후반 정도가 예. 많으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온돌 개념에 바닥하고 침상을 예. 다 하다 보니까 예. 맥스히터를 저희가 예. 기본으로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확장형으로 조용히 되고 예. 이것도 예. 근데 기본 순정이잖아요. 네, 네, 다 예. 그리고 저희가 차를 많이 개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의 기본적인 출고 그 차량 그 사양으로 하고 예. 나머지 이제 저희가 아. 설치하는 전기 부분은 최고 사양으로 하자. 아. 그게 마치 그렇죠. 단계적으로 이렇게 알터를 막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면 네, 네, 네. 연비가 떨어지고요. 차의 엔진이 네, 네. 그게 좀 과부하 되죠. 예,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기계는 솔직하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전기는 제가 해보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괜히 무리한 튜닝을 예, 예. 요구하지 마시고요. 되긴 되는데 네. 안전을 생각하자 이거죠. 자, 그렇고 여기 이제 똑같은 거지만 아참 저걸 안 보고 할 뻔했네. 이 작은 창에 욕실, 샤워실 네, 들어가 네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욕실에는 예. 환풍 팬은 없고요. 이게 차가 그 내부 공간이 예, 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히터만 되게 돼 있어요. 히터, 아. 히터가 들어가 있어서 내부는 예. 히터가 굉장히 건조를 빨리 시켜줘서 내부가 쾌적합니다. 아. 지붕에 환기창을 만들면 예. 많이 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구조적으로 예, 말씀하시는 구조적으로 거죠? 많이 파손이 되고 예, 예. 에이스로 도시런 차를 보면은 그렇군요. 스카이창 부분이 덮개가 날아가거나 네, 꽤 많이 깨져서 와요. 올라가니까 금방 예, 근데, 그리고 얘는 1m 20 정도 되는 네. 창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이렇게 올려서 자동되는 것은 이 각도가 예, 예. 90도까지 이렇게 확 펴지질 않아요. 개방, 예. 개방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가 예. 각도도 높고 개방감도 높고요. 예. 자, 이렇게 한번 외형 둘러봤고요. 여기를 열려면은 예, 이쪽 뒤에 그냥 아, 여기서 하면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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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일 때는 복잡해 보이는데 열 때는 되게 쉽네요. 네. 그리고 여기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나무 향이 좋네요, 실장님 진짜로.
예. 나무 향 맞아요, 그죠? 천혜 예. 향이 아니고. 그냥 저 인공은 저희는 예. 전혀. 도색도 저희가 자연적인 친환경 도색을 예. 했고요. 근데 이 가공적인 것은 전혀 하나도 쓰질 않았습니다. 예. 실내에서 쉬실 때 굉장히 편하고 아늑한 느낌? 나무 냄새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예. 좀 주네요. 예. 그리고 아토피 있으신 분한테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재질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3, 4개월 이렇게 운전하시고 이제 다니시다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다른 차와 비교했을 때 실내가 너무 쾌적하다. 자, 그리고 여기는 뒤에 이제 스크린치 예. 아까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낚시 같은 거 하실 때 낚시 장비 같은 거라든가 예. 그런 거 넣으시기 편하게. 이게 이제 쇼바 작업을 안 해놓으면 이게 주행 예. 중에 나무로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소리나는 그렇죠.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예. 이 작업을 해놓으면은 예. 문이 흔들림이 없고 닫혀있을 잠금장치 돼 있을 때도 이게 흔들림이 소리가 안 나요. 예. 이 나무가 물이 묻어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네, 여기하고 예. 여기하고 약간 재질이 좀 이렇게 느낌이 틀리실 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예. 부분하고. 네. 그러네요, 정말. 그죠, 그죠. 이 부분은 짐을 꺼내고 예. 혹시라도 이제 비가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에는 예. 여기서 친환경 바니시 코팅을 했어요. 예. 혹시라고 똑같이. 그래서 물을 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바니시 처리를 하신 예. 거고. 예. 예. 김 배우님, 향이 좋지 않아요? 머리 위에 한번 봐봐요. 살짝 만져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거 봤어요? 전주 한지. 이 나무하고 한지 성분이 거의 같은 당나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내 건조 습기에 따라서 머금고 뿜어주고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탄력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저희가 아크릴 한지도 써보고 그랬어요. 아예 느낌 안 날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안 나요. 예, 느낌 안 나요. 그 뭔가 좀 이렇게 예. 인공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약간 격이 생기고 60대 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는데 예. 진짜 와 대박이다. 일일이 지금 네. LED 네. 수작업을 해가지고 LED라 또 전력도 저절로 들어가고 예. 네. 위에 또 태양열이 한 저희가 지금 예. 500W 들어가니까 예. 낮에 햇빛이 일조량이 좋으면 에어컨까지 자가로 예. 돌아가요.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예. 발전기를 쓰지 않고 2박 3일 동안 예. 운영이 가능한 캠핑카를 예. 지향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저희가 좀 중점을 뒀어요. 어떻게 하면 시동만 켜면 가서 편하게 하실까 즐기시고 오시는가 예. 그리고 모든 전력을 네네. 그쪽으로 예. 컨트롤 시키는 걸 하시고 그리고...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시죠, 진짜. 네,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네. 게 경량 이거 그죠? 네. 진짜 무게 가벼워졌어요. 1세대 쪽에는 위에서 예. 수납 부분만 했는데요. 지금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요 부분이 테이블까지 이렇게 싣고 다니시고 하시면 그렇죠. 번거로워요. 좀 번거롭죠. 저희가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의자만 싣고 다니시면 아하. 펴놓으시면 여기는 정말 양념 같은 거 웬만한 것은 다 수납을 할 수 있게 저희 수납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작나무를 썼는데요. 요게 이제 휘지 않고 예. 일반 편백은 케이블로서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테이블에는 자작나무를 썼고요. 이거는 리스라든지 이렇게 예. 도색이 돼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샤포질을 안 하셔도 돼요. 예. 거기다 뭐 걸리는 게 예. 없어요. 이게 또 자연적인 색감이 크게 변형이 안 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예.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차장님, 총 얼마죠, 이 차가 지금? 이 차는 저희가 예. 시티벤 2631 예. 기반으로 하는데요. 예. 업체에 들어오는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저희가 제작할 때 여기다 이제 옵션을 넣잖아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풀옵션으로 나가는 차는 4천만 원대 중반 가격이다. 4천만 원대 중반. 예. 나가시면 어깨에다 꽁 두 개 그렇죠. 달고 다니실 정도로 예. 부족한 거 없다. 네네. 개개인 사정이 틀리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예. 나는 1천만 원에 제작을 하고 싶다면 하고 싶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해드려요. 그분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 본인들이 조금만 소소하게 자작식으로 그렇죠. 진행하셔도 되고요. 캠핑카는 나에게 맞게 제작을 해야지 그렇죠. 업체가 권해주는 것만 해서는 안 돼.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3천만 원대로 출고가 가능하고 4천만 원대도 가능하다는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옵션에 따라서 상이하게 이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정확한 가격은 상담 요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선 상담은 3번 이상. 3번 이상. 3번 이상 하시고 결정하셔라. 예.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예. 보시고 상담하시고요.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예. 오지를 가실 건지, 캠핑장을 가실 건지. 활용에 대한 거. 밤에 많이 사용하실 건지. 그렇죠. 그 부분에 따라서 전기 설비라든가 등도 많이 달라져요. 그 부분을 꼼꼼히 나는 어떤 스타일로 이 캠핑카를 사용해야 되겠다. 예. 상담을 먼저 하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전기 설비도 들어가고 시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예. 이제 안쪽에서 이게 문을 닫았을 때 주방에서 이제 만약에 간단히 할 때 이쪽에 또 양념통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그런 부분들 해놓고요.
테이블이 바뀌었습니다. 네, 테이블 컵홀더. 한번 올려볼까요? 예. 우리. 네. 자, 보시면요. 테이블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사이즈가 좀 심플해진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엔 솔직히 너무 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 지금 새 건가 보다. 완전, 그죠? 예, 예. 방금 건조가 다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고정으로 달 수도 있고, 이렇게 네네. 이동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멀바우네, 멀바우. 예,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멀바우를 채택을 하셔갖고 했는데, 지금 어디죠, 여기는? 아, 거기 있네. 네. 그 지금 PPD가 만지고 있네요. 네, 보조 테이블하고, 여기에도 보조 테이블 슬라이드 그렇죠.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나무는 자작으로 해서 자작나무, 탄력이 좀 있고, 예. 예 그리고 이게 멀바우. 멀바우야, 예. 포인트죠. 그러니까 힘이 닿는 부분은 멀바우라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눈 부분이 보시면은, 여기는 편백이고요. 예. 여기는 지금 참죽입니다. 참죽? 예, 참죽을 넣어서. 실장님, 참죽이 예. 조금 새롭긴 합니다. 예, 예 참죽이. 참죽. 예, 예. 여기 이제 신축성의 변형 양각에. 휘고 나중에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문이 뒤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틀릴이 입 결 모양하고 이 결 모양이 틀리잖아요. 예. 서로 잡아주는 힘이, 인자 힘이 틀려지고 이 참죽 알판을 넣어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 천연 오일로 코팅했어요. 아, 그렇군요. 천연 오일로 코팅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산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오래 둘수록 은은하게 이제 색이 이게 무광도 아니고 유광도 예, 예, 아니고 독특하네요. 예, 예. 오일 천연 오일이에요. 예, 신비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레몬 향이 레몬 향이 날 정도 그렇군요. 손잡이 자체도 예, 예. 나무로 다 하시고요. 근데 여기도 쪼바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쪼바를 예. 물이 이제 운행 중에 예. 소리 나는 거 이쪽도. 그것도 방지되어 있고요. 이 쪼바가 이제 되게 튼튼하네요. 예, 예. 예. 이쪽도 한번 저희를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공간을 넓게 뺄 수가 있고요. 다시 닫아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 닫아볼게요. 닫고 여기도 닫고 반대쪽도 그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안에 공간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실링 처리하셨네요. 네. 네 추격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바로 또 제 뒤에는 이제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이렇게 넣고 실외기는 잠시에 이제 하부를 볼게요. 네. 여기서 에어컨을 아주 깔끔하게 넣으셨기 때문에 깜쪽 같은 느낌 들어요. 노래방 때문에 또 스피커도 있고요. 네, 스피커가 250W짜리 두 개 들어가 있으니까 네. 출력이 굉장히 좋죠. 와우, 250W. 노래방 한번 켜보실까요? 이거 저희가 항상 방송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은. 노래방을 못 틀어요. 저작권 때문에. 그리고 지금 냉장고가 좀 바뀌었어요. 예. 냉장고가 지금 국내 제조 업체를 써서 첫째 AS라든가 그 컴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냉장실하고 냉동실이 구분돼 있어서. 지금 작동하고 있네요. 예. 저희가 이거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야, 이거 진짜, 아이고, 리얼하게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료수도 좀 드시고. 음료수도, 아이고. 이게 지금 98L짜리. 예전에는 70L짜리 정도 썼는데, 98L짜리 쓰고. TV 쪽은? 뒤에서 이제 오픈해놓고, 예. 이제 이렇게 보실 때라든지 회전 가능하실 게 되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환기에 대한 것 같아요. 예, 환기도 그렇고요. 그죠? 저희가 이제 통합 보일러형의 백스텔 쓰다 보니까 필요하죠. 이 보일러를 키면 바닥은 지금 가정하고 똑같이 온수 보일러가 이렇게 돌아요. 배관이.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특히 이제 동파가 되니까 그렇죠. 친환경 부동액이 회전되기 때문에 배수를 안 하셔도 온수나 청소 돌아간 시스템에 동파가 안 돼요. 예. 같은 라인에서 온수하고 청소 같이 돌기 때문에 그렇죠. 살짝 뭐 돌리면 겨울에 동파 걱정 없다. 그죠? 이 위에 침상에 주무실 때 온수 매트만 까시면 거기에 그 원터치 코크를 꽂으시면 연결하면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순환이 자연적으로 순환이 온수 매트면서 침상도 온수 매트 전기가 아니고 지금도 바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 밤새 24시간을 키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6,000원 정도. 밤새. 밤겨울에. 여러분. 예. 그래서 가정집에 이거 놓으면 좋지 않나 이런 분도 있어요. 비용 때문에 백스히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열 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온수 보일러 기능을 가능하게도 저희가 개발해 놨고요. 주무실 때 예민한 분들은 좀 백스히터 그렇죠. 돌아가는 소리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뭐 소음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전기로 이 똑같은 이 백스히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에 케이블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싱크대가 있습니다. 네. 싱크대는 이렇게 열어서 수전을 공급받아서 지금 물이 없겠죠? 있네? 네네.
저희가 밑에 지금 89% 443이라고 써 있잖아요. 89% 이게 통합 메타인데요. 이제 이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시는 게 내가 사용하는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을까, 몇 시간을 사용하면 될까, 이걸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요. 근데 지금 이제 잘 보시면 냉장고하고 조명 두 개 엮여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7.43A 쓰고 있어요. 94W. 요 시간이 지금 비도 오고 충전이 외부 충전이 전혀 안 되잖아요. 58시간을 쓸 수 있어요. 58시간. 이 배터리로. 이 계산이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켰을 때 또 얘가 계산해 주고. 그래서 가장 편한 게 몇 볼트 남아있고 몇 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태양광 태양광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그 물에 대한 거를 지금 이쪽에서 작동시킨다는 걸 설명해 주신 거고요. 아, 전기 쪽도 짱짱하시네요. 예. 그리고 여기도 외부 또 돼지코트 두 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 또 요게 또 아까 이상기 보세요. 이게 쫙 열면은 이렇게. 칼코지부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 명칭이 그냥 그 칼도 꽂고 접시도 놓고 컵도 놓고. 그죠? 자, 여기 요거 거리도 깨알같이 달아주셨고요. 자, 여기 열어서 들어가 보면요. 샤워 부분이라든지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밑으로 들어가고 하면은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리고 그 샤워 커튼 같은 걸 달면 막 그렇게 좀 부족하고 뭔가 좀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아예 문 닫아도 되잖아요. 이거 방수인데. 이게 지금 이 안쪽을 최고급 요트 바니쉬로 커팅을 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습기.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히터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온수 라인이 청수 라인하고 같이 이렇게 대관이 항상 돌아요. 그렇군요. 겨울에도 동파되지 않게. 동파되지 않고. 가장 핵심 그래요. 겨울에 동파돼서 들어오는 차들보다는 이런 그래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사물함이 있고요. 수건 같은 거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샤워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샤워기 쓰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창도 있고요. 그리고 LED 등이 여기 있고요. 거울도 있다는 거. 그죠? 수건 걸고 옷도 걸고. 그죠?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 친구는 또 요거를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저번에도 방송에서 먹어봤지만 요거 옷걸 무슨 용 같아요. 플러스 해서 취향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쪽 부분은 이제 잠시 확인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바로 이 친구 같아요. 이 친구.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네요. 이게 정말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실장님 진짜로. 네, 다시 한번 켜보세요. 껐다가 켜보세요. 켜봐요. 참 잘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여집니다. LED랑 전구도 오래 쓰고 거의 뭐 반영구적 아닙니까? 그죠. 네. 시장님, 저희 이거 테이블 한번 펴볼까요, 이제? 네. 진짜 두꺼워진 느낌이 드네요. 예,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두꺼워서 여기다 매트리스 뭐 침구를 많이 안 깔으셔도 되고요. 진짜 저희 올라가 볼까요? 네네. 예. 성인 한 3.5? 네. 3.5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세 분들은 쉬시긴 편하고, 뒤에 부분은 이제 뭐. 아, 자, 모기장. 예. 브라인드가 이중 브라인드 형태에 이제 있어요. 예, 예. 이런 이제 방충망이 되고. 이중,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똑같이 원하시면 적용이 돼요. 요거보다 이게 난데요? 예. 이게 좀 뭐랄까, 좀 더 바람도 잘 들어오고. 예, 예, 맞습니다. 해방감. 그리고 이게 지금. 요새 또 미세먼지, 미세먼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기능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이게 좀 보강된 건가요? 예, 그렇게? 좀 청소하게 보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기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에어컨은 실내에서 이 한여름에 충전 없이요. 제가 돌아갈 때 6시간까지 돌아가요. 6시간. 예, 이 배터리 용량으로. 저희가 이제 인산철을 그렇게 많이 권하시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500A 산업용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냉장고 켜고 에어컨 저녁에 한두 시간 켜고 아침에 잔량을 보면은 55% 정도 나오니까 인산철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이분들이 부족하다면 인산철 넣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실장님, 이거 오수와 폐수의 용량이 어떻습니까? 130L. 130L. 그다음에 오수는 80L. 오수는 80L. 네. 오수는 80L짜리를 저희가 자체 스테로 제작해서 하부에 부착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부식되고 그럴 일도 없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동식에 대한 화장실도 여기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네, 언제든지. 네, 가능하고. 별도의 상담 같은 걸 좀 받으셔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 번 정도 상담을 받으셔서 설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정패디 뒤쪽으로 벙커 공간이 있는데 수납에 대한 용도로 활용을 하셔야지 사람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 넘어왔는데 정말이 의외로 이게 똑같죠, 크기가. 네네, 맞습니다. 더 넓은 느낌이 좀 순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만 이렇게 네네. 해서 그 랍을 체결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고 되게 튼튼해요, 이 부분이. 이게 CTV는 원래 화물 때문에 튼튼하겠죠? 그죠, 차실 부분은 그죠. 규정에 맞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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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실 운전 공간하고 뒤에 화물 부분의 공간이 네. 분리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차키는 여기 있고 기본적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은 나무 재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앉아봤습니다. 오토매틱이고요. 내비게이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메리평 돼 있고요. 예, 메리평 이게 옵션이 그래도 조금 상위 옵션인가 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VDC 미끄럼 방지 기능이 네네. 있고 스노우 타이어 기능이죠. 이게 ECT라고 해서 네네. 자 그리고 계기판은 현대에 대한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깔끔하게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 백미러 접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화물에 대한 경험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화물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승용이에요 지금.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편 날라가고요. 시트도 진짜 고급스러워져. 네. 근데 참 이것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리무진 되지 않습니까? 네, 업그레이드 되죠. 네, 리무진 네. 업그레이드 되고 올까. 요즘에 많이 선호하신 게 플랫박스. 플랫박스. 이 차량은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요. 예.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뭐 4채널, 6채널을 원하시는데 전기 소모량 때문에 이 채널이 가장 좋아요. 그거 맞는 말씀이시죠. 네. 배터리 쓰면 진짜 심각해요, 그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 좋고요. 주고 받았을 때 연령 있으신 어르신분들도 운전할 때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허용 차가 출고될 때는 3255. 3255? 네, 25호인데 저희가 이게 허가 때 인증받을 때 무게가 예, 2720 밖에 2720. 안 돼요. 20. 그러니까 보통 크게 뭐, 예. 300, 작게는 300에서 500kg 가볍게 만들었어요. 허용 진짜 중간에. 가볍게 하셨네. 네, 그래서 이 차에 저희가 하부 보강을 대부분이 안 하셔도 타고 예, 다니는 예. 이유가 무게를 최소한 줄였어요. 자, 그러면 그 이쯤에서 실장님 이제 하부가 진짜 궁금해집니다. 비가 와서 하부를 한번 보실 때 좀 촬영을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비 맞으면 어떻습니까? 네네. 여러분도 궁금하시니까 하부 한번 볼게요. 네. 제가 깜빡 하나 잊었는데 들어오면 입구에 신발장이 생겼는데 한번 볼게요. 안에가 굉장히 예쁘게 잘 있어요. 네. 무슨 저기 테라스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저기 적용하셨나요? 네네, 다 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아래 네. 보이는 부분이라고 흡수하지 네. 않고 혹시 열고 개방형을 했을 때 네. 차에 좀 판별을 하고 맨 밑에는 이거 신경 쓰셨네. 밑에서 여기다가 딱 놓고 네네, 딱 놓고 닫으시면 돼요. 네. 오, 괜찮은데요? 작은 공간 활용도는 네. 좀 좋죠. 어닝때는 여기 네. 방충망이 대부분 여름에 사용하실 때 그렇죠. 위에서 아래를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내리시면 이제 훌륭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딱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닫고 아우 튼튼한 제품 아주 잘 봤습니다. 네네. 하부 한번 보시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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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체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네, 네. 차 스테드 볼 때 여기가 지금 스피어 타이어, 스피어 타이어가 스피어 타이어가 원래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죠. 한번 들어갈까요, 저희가? 네. 들어가서 스피어 타이어가 이 정도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세로형의 예. 지금 실외기가 장착되어 있으면 굉장히 예. 내려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지 같은 데 갔을 때. 맞습니다. 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개조를 시켰어요. 예. 냉각판 부분을 가로형으로 하니까 예. 굉장히 올라가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하부에 있으니까 예. 소음 진동은 별로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 펌프를 예.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음도 그렇지만 열도 안 받고 수명도 길어지고 찾아본 분들이 이제 예. 가장 이걸 예전에는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내려오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보강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부딪혀도 상관없을 예. 것 같습니다. 이 하부 베이스보다 높게 돼 있어서 예. 여기가 뭐 오지를 갖고 여기가 단다는 거는 되게 낮은 건데 그죠. 더 높게 돼 있는 거죠. 별 일이 없고요. 예.
저 시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제 차가. 지금 이 코일스프링을 중간에 저희가 보강을 해드렸어요. 그거를 보강해갖고 좀 네, 높아진 느낌이 네, 드는군요. 대부분이 이제 차를 출고해가지고 네. 그 공업사라든지 다른 데 가서 하시면 맞습니다. 잘 모르시고 네. 캠핑카에 대해서 이게 떠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걸 좀 싫어하셔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출고 전에 아예 이런 아예. 부분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필수입니다. 요거 요거 해셔야 돼요. 네. 요거 해야 승차감도 좋아지고 네네. 더 튼튼해지고 사용도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네. 판슬품이라는 코일 스프링이 네. 훨씬 운전하실 땐 편해요. 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코일로 보강하셨고 네. 에어컨 실외기와 컴프레셔를 네. 별도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겨울철 다니실 때 네. 그 뭐 염화칼슘에 부식되는 부분도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 아연판을 썼고요. 자, 훌륭한 어쨌든 하체를 지금 보셨고요. 공륜 타이어이기 때문에 안전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캠핑카 하체를 보는 거는 되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네. 업체마다 자기들 고유의 본인의 그 노하우가 작업이다 보니까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자신 있으니까 공개해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네. 캠핑카 업체에서 이런 기술들은 서로 공유하고 그렇죠. 그 지방에 여러 군데 저기 에이스 거점을 못 만드는데요. 네. 근데 생각이 같은 업체들끼리는 서로 조인하셔서 예에서 같은 뭐 협력하시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한 4군데 네. 업체하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일부는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AS 걱정 전국 단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인상 깊은 차량 네. 오늘 아주 잘 만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도움 주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